서울대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의 절반이 이과 학생이었다. 일부 문과 학과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과생으로 채워졌다라는 거. 이과 학생이 이과 대학을 갈 때는 한 2만 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문과로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문과에서 2천 등이 되는 거죠. 대단히 불안한 거죠. 어떻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전국에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은 문과 학생인데 전국의 석차를 세워보면은 1등급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과 학생들이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국어 과목은 또 물수능이었던 거죠. 지금 사실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뭐 상황을 알아야 전략을 세우는데,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국어하고 사회 탐구에 대한 어떤 기준이 높은 대학들은 수학 등급이 5등급, 6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시에 인서울권에 들어가는 대학의 학과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문과든 이과든 중위권 대학의 학과들은 점수의 변동폭이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펑크가 난다라든지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수학 시험을 볼 때 문과 학생은 문과 시험지가 따로 있었고 이과 학생들은 이과 시험지가 따로 있었죠. 문과 학생은 문과 학생들이 풀어본 시험지를 가지고서 전국에 몇 등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는데, 작년도부터는 문제가 30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22문제는 문과 이과 같이 풀어보는 문제, 나머지 8문제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에 따라서 나눠서 각자 다른 시험지로 풀어보는 게 8문항인데 문제 핵심은 이 22문제를 어느 집단이 잘 푸느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22문제는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더 잘 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점수가 산출이 될 때 이 22문제 문이과 통합 공통 과목 문항에 대해서는 이과 학생들이 잘 풀면은 그 잘 푼 평균 점수가 이과 학생들에게서는 높은 점수로 표준 점수 연결이 되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의 문과에 속해져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점수가 본인에게는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 쪽에 속해져 있는 학생이 100점을 맞아도 금년도에는 수학이 142점이 나오고 이과 같은 경우에 100점이 나오면은 145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3점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럼 문과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끼리 대학을 가면 괜찮은데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거는 전면 허용이고, 반대로 또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불허가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데, 같은 예를 들어서 수학의 상위권의 1등급의 커트라인 점수가 금년도가 한 133점인데 133점을 맞았던 문과 학생들끼리의 등수를 매겨주면 한 2,000등이 되는데, 이과 학생들이 133점을 맞은 학생들은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2만 명 정도 때가 됩니다. 이과는 이과 학생이 이과 대학을 갈 때는 한 2만 등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 문과로 만약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문과에서 2,000등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이 이과를 가게 되면 10개 대학을 벗어나는 대학에 갈까, 아니면 문과로 와서 서영고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선택의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통합수능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의 절반이 이과 학생이었다. 지금 서울 소재 상위 5개 대학 정도 이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한 80% 정도가 문과 대학인데 이과 학생으로 채워져 있고, 탑10 대학 중에서도 거의 한 7, 80% 정도 되는 전체 문과 모집 단위에서 이과 학생이 한 7, 8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부 학과에서는 90, 56%가 지금 문과 학과인데 이과생으로 지금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 학생들이 넘어오는 게 문과의 상위권 특정 학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생인데도 불구하고 문과에 넘어올 때 어문계열이라든지 일반적인 인문계열의 학과까지도 지금 넘어오고 있고, 그런 넘어오는 어떤 성향 자체가 특정 학과를 의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대학의 브랜드 간판을 보고 그대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90% 정도가 저쪽에 다 채워졌다. 원서를 낼 수 있는 어떤 구조 자체, 환경 자체가 이미 판이 뒤집어진 거죠.
수학이 이과 학생들이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자, 수학에서 1등급에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문과 학생이 10%도 안 된다라는 거. 이과 학생들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수학을 잘한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문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특히 문과 대학 중에서 수학의 비중치가 가중치가 높은 대학들의 이과 학생들이 넘어왔을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이 국어라든지 이런 과목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국어 과목은 또 물수능이었던 거죠. 수학은 한 개도 안 틀리면은 이과 학생들이 표준 점수가 145점이 찍혀 나오는데 문과 학생들은 국어에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맞았다. 표준 점수가 134점이 찍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100점 맞고 국어 100점 맞았는데 이쪽에서는 145점, 국어에서는 134점, 11점 차이가 나는 거죠. 가뜩이나 수학에서 이과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국어에서 뭔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돼줘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은 대응할 수 있는 국어가 100점을 맞고도 대응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작년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수학에서뿐만 아니라 국어에서조차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과의 수능 점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승리죠. 대단히 불안한 거죠. 어떻게 수학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전국에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은 문과 학생인데 전국의 석차를 세워보면은 1등급이 아니라 뒤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죠.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금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과생이 문과생을 숫자적인 측면에서 앞질렀습니다. 50.04%로 처음으로 이과 학생이 문과를 넘어갔고 보통 60-70%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문과 학생들이었었죠.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통합 수능에서는 이과 학생들이어야만이 수능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고 이과 학생들이 만약에 문과로 안 넘어오면은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합격 점수가 낮아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뭔가 질서가 잡혀 나갈 텐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가 처음이었었고 그리고 지난해 처음에서도 이런 어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됐지만은 실제 그렇게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안심을 시켜줬었죠. 하지만 그런 대학들이 나타났고 또 일부 문과 학과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과생으로 채워졌다라는 거. 이 사실을 엄연하게 알고서 문과 학생들이 소신껏 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사실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죠.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뭐 상황을 알아야 전략을 세우는데 지금 통합 수능으로 2년 차인데 수능은 엄청나게 복잡하죠. 또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아주 부담스럽게 봤는데 내가 문과에서 이 수학 점수가 몇 등인지를 모르고 이과에서 몇 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또 문과로 넘어와서 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거죠. 이과 학생들은 지금 유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과 학생들은 또 들여다보면은 대학에 갈 만한 곳이 이과 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경합 구도가 된 거죠. 고득점자가 많아진 거죠. 만약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를 보고 똑같이 등수를 매겨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마음껏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면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시험은 각각 다르게 보고 있고 대학에서도 각각 다르게 본 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을 본 학생들은 여기는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못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의는 문의과 통합수능이라고 시험을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막상 원서를 낼 때는 따로따로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쪽에 넘어올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못 넘어가게 해주고 있고 또 넘어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성적표의 어떤 그 제공 방식을 가지고서 도저히 내가 전국에서 위치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문과 학생들은 그냥
자꾸 보면 점수가 불리하다 불리하다 모든 게 불리한 것처럼 좀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잘 뜯어보면은 대학의 모집 정원이 문과 이과는 비슷하죠. 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문과 학생들이 상당 부분 좀 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수 자체가 좀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점수 자체도 예전 수능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점수가 하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수학에서 그만큼 이과 학생들에게 밀리는 상황이 작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가 일정 정도 되는 학생들은 고득점자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실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의 학과가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 세 장의 원서를 쓸 때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서 계속 하향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수학의 비중이 원체 높아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대학과 학과는 사실 경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 상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뭐 일정의 눈치도 좀 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경계를 하면서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넣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국어하고 사회 탐구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수학 등급이 5등급, 6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시에 인서울권에 들어가는 대학의 학과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또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에 또 다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문과 학생들은 수학의 가중치의 높낮이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난해 입시 결과가 그 전에 입시 결과 지난해는 통합수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많이 밀렸죠. 이과 학생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시 결과가 그 전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높아진 학과들은 이런 학과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금년도에도 그런 학과들은 더 많이 넘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은 더 크게 벌어진 것도 사실인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마치 보도 내용들은 보면 이과가 대단히 좀 유리한 것처럼 보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과는 대단히 경쟁 구도가 치열해졌습니다. 점수의 고득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고밀도로 지금 현재 촘촘하게 지금 그 서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과 학생들이 이과의 상위권 대학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숫자 자체가 늘어졌고 고득점자들이 아주 절비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동일 이과 내에서 원서를 정시 때 상향 지원한다라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운 구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예전보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과 학생들은 내가 대학에 간판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감하게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 부분들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수학 점수는 기본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과학 탐구가 좀 점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러면은 수학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에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학의 어떤 그 브랜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효과는 볼 수는 있는 시스템이죠. 문이과가 아니라 성적대별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자면 문과에서 국어하고 수학 정도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 과감하게 원서를 낸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문과에서 상위권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특정 상위권 대학에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로 넘어오는 대학 정도만 조금 피해진다라고 하면 문과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의 구도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중위권부터 사실 중하위권으로 보면은 문 이과의 어떤 그 실질적인 효과가 좀 덜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 그런 대학들에 있어서는 수학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과 학생들이 한 3등급 이내대가 들어온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과에서 문과 교차적으로 대부분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 선상에 있는 문과 학생들이다라고 하면은 점수 자체가 괜찮다 싶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보고 조금 안심 있게 소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중위권부터는 사실은 이게 이과에서 문과 교차 지원은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어 수학 탐구에서 어떤 영역에서 잘 보았는지를 보면서,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근데 가중치가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떤 조합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중위권이나 중하위권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중위권 대학의 학과들은 점수의 변동폭이 대단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펑크가 난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지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하는 구도 자체는 아니다라는 면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정시에서도 추가 모집까지도 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시가 다 끝나는 입시도 아닙니다. 아무리 하위권이라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도 최근 몇 년간 입시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때도 하위권이라 하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일반 중상위권 때 학생들처럼 소신 지원 패턴으로 원서를 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시 때 추가 모집의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정시도 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그 추가 모집이 정시 때 어느 정도 됐든지와 정시 때까지 가더라도 못 뽑아봐서 다시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의 학과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살펴봐야 되죠.